오늘은 새우, 자색 양파, 스파게티예요. 아, 맛있네요. 먹어보니까 자색 양파를 마늘에 볶아가지고 보틀 볶아서 이게 또 해물, 새우랑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맛이 좋네요. 집에서 이렇게 따온 민트랑 같이 넣어서 아주 푸짐해요. 아주 맛있어요. 맛있게 됐어요. 우리 이제 가족의 정식으로 오늘은 새우, 자색 양파 스파게티를 했어요. 자색 양파는 일반 양파보다 아주 볶을 때 풍미가 좋아요. 버터에다 볶아가지고 소금 넣고 삶은 스파게티를 이렇게 넣어서 실은 치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치즈빵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오일을 넣고 민트, 로즈마리 넣어서 이렇게 맛있는 스파게티를 했어요. 엄마표 스파게티예요.